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자, 왜 갑자기 캐롤송이냐고요? 자, 이제 입양에서 한 달만 있으면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될 텐데요. 자, 크리스마스 업데이트 할 때 나오는 펫들을 벌써 빵신이 입수를 했습니다. 아, 네, 사실은 뭐 입양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네. 빵신이 말숙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때 이런 펫이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네, 그런 펫들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빵구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요. 과연 크리스마스 때 어떤 펫들이 나올지 같이 한번 예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빡빠라방빵! 먼저 산타 할아버지한테 한번 가볼게요. 산타 할아버지는 뭘 좀 알고 있지 않겠어요? 명색이 산타인데 물론 짝퉁 산타지만 말이에요. 자, 산타 할아버지 혹시 입양하세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어떤 펫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유,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영어 비밀이야, 영어 비밀. 아유, 나는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하느라고 바쁘단 말이야. 저리가. 아니, 무슨 진짜 산타도 아니면서 바쁘다고 그래요. 맨날 선물 상자 파느라고 바쁘면서 말이야. 네, 역시나 여기 있는 산타 할아버지는 믿을 게 못 되고요. 그럼 빵신이 예측한 크리스마스에 나올 법한 크리스마스 펫은 어떤 건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리스마스 에그입니다. 짜잔!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하는 전구, 그리고 트리의 꼭대기에 올라선 별 모양 장식을 한 크리스마스 에그네요. 과연 이 크리스마스 에그에서는 어떤 펫들이 나올까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자, 지금부터 나올 펫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로 일반 펫입니다. 바로 고양이. 고양이인데 그냥 고양이가 아니고요. 바로 그 크리스마스 쿠키로 만들어진 쿠키 고양이. 자, 특히 특징이 코가 빨개요. 빨개. 잠깐, 너가 루돌프니? 루돌프 친구인가요? 자, 그리고 꼬리는 크리스마스 색깔인 하양 빨강, 아주 이쁘게 무늬가 있고요. 자, 이 친구 네온이 된다면 저 루돌프 코와 같은 빨간색, 그리고 꼬리에 있는 빨간색 무늬가 반짝이지 않을까요? 저 쿠키 맛있겠다. 근데 한 입만 먹자. 아니죠. 진정하고. 자, 네, 두 번째로 고급 펫입니다. 바로 시베리안 허스키. 시베리아 벌판을 달리는 허스키의 눈썰매를 끄는 그런 강아지인데요. 잠깐만. 그렇다면 이렇게 눈썰매, 이렇게 실제로 요 썰매를 끌어주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면 아예 이참에 눈썰매와 같이 허스키가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안 되겠죠? 네, 다음은 휘기 등급인 요정 원숭이입니다. 딸랑이가 달려있는 요정 모자를 쓰고 있는 원숭이. 네, 요정 원숭이인데요. 아, 이 친구가 크리스마스 날 산타 할아버지 일을 도와주는 요정이군요. 뭐 선물 포장도 하고 그리고 선물 배달도 해주는 그런 요정 원숭이인 것 같습니다. 산타 할아버지, 저 요정 원숭이 어떻게 일은 잘 하나요? 아유, 그 말도 말아. 그놈의 자식이 아주 장난꾸러기야. 내가 보장해놓으면 다 뜯어버려. 아주 그냥 필요없어. 그냥 데리고 가, 데리고 가. 이번에는 초희귀 펫, 바로 부엉이입니다. 근데 그냥 부엉이가 아니고요, 스노우 부엉이입니다. 와, 근데 그냥 부엉이도 인기가 엄청 많잖아요. 스노우 부엉이 인기가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특히 부엉이는 저 똘망똘망한 눈동자가 아주 매력있죠. 그리고 저 앙증맞은 뿌리 좀 보세요. 부엉아, 나 좀 쪼아줘라. 콕콕 쪼아줘 제발. 그리고 두 번째 초희귀 펫입니다. 바로 눈사람. 와, 눈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와, 눈사람 정말 나왔으면 좋겠다. 야, 이 눈사람 굉장히 콧대가 높습니다. 이 당근코 보세요. 엄청나죠? 자존심이 엄청 셀 것 같아요. 눈사람이 정말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겨울왕국의 울라프 정도는 그냥 확 제껴버리지 않을까요? 너무 귀엽다 근데. 네, 스노우 부엉이와 눈사람 초희귀 펫 두 마리를 공개했는데요. 아, 이 친구들은 왠지 눈이랑 어울릴 것 같아요. 자, 눈 좀 뿌려주세요. 자, 눈 오는 날에 이 스노우 부엉이와 눈사람, 너무 귀엽지 않나요? 눈 오는 날 보니까 더 귀여운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전설 펫 남았습니다. 과연 크리스마스 때 나올 전설 펫은 누가 될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공개합니다. 스노우 유니콘입니다. 그냥 유니콘도 사실은 엄청 예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게 스노우 유니콘으로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날 것 같죠? 입양하세요 유저들의 모든 사랑을 다 독차지하지 않을까요? 스노우 유니콘 나오면 그냥 바로 뽑아버린다. 스노우 유니콘 너 그냥 내꺼 하자. 너 내꺼 해라. 오늘부터 넌 내꺼 찜. 산타 할아버지 어때요? 스노우 유니콘 마음에 드시나요? 그놈 참 탐나네. 아유, 안되겠어. 오늘부터 루돌프는 해고야, 해고. 자, 오늘부터 유니콘 네가 썰매 끌어라.
아 참 산타 할아버지 인성 하고는 참 진짜 산타 할아버지 사람 그렇게 막 쉽게 자르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빵빠라빵 빵빵. 네 빵구들 크리스마스에 나왔으면 좋겠다 싶은 6마리의 펫을 공개해봤습니다. 우리 빵구들은 이 중에서 어떻게 마음에 드는 펫이 있나요? 그럼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